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윤수정입니다. 3월의 통계 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산 탑10입니다. 3월의 국산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1만 661대로 전월 대비 31% 증가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4% 감소했습니다. 3월의 신차 등록 대수 1위 차종은 현대 그랜저, 2위는 현대 산타페, 3위는 현대 팰리세이드가 차지했습니다. 그랜저는 산타페와 팰리세이드의 순위 다툼 속에 계속해서 왕좌를 이어갔고 대형 SUV 돌풍을 몰고 온 팰리세이드는 2개월 연속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또한 현대 노사 합의를 통해 팰리세이드의 생산량을 약 40% 늘리기로 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8,000대 이상 생산될 것으로 보여 팰리세이드의 신차 등록 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위 소나타는 기존의 소나타 뉴 라이즈가 6,056대, 8세대 신형 소나타가 111대로 총 6,167대를 기록했습니다. 3월에 등록된 신형 소나타 111대는 초기 품질 문제로 인해 현대차 내부용으로 사용되며 정상적인 출고는 4월에 본격화됩니다. 상위 탑10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브랜드의 차종들 중에서는 르노삼성 QM6가 16위, 쉐보레 스파크가 18위, 제네시스 G80 21위가 가장 높은 순위로 집계됐습니다. 쌍용의 야심작 신형 코란도는 1,851대로 투싼과 스포티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23위에 머물렀습니다. 3월에 국산 승용차 브랜드별 점유율 상위는 현대, 기아, 쌍용, 제네시스, 르노삼성, 쉐보레 순서입니다. 국산차 브랜드 1위 현대는 팰리세이드의 가세로 3개월 연속 4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쌍용은 계속해서 브랜드 점유율 3위를 이어갔고 수개월째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르노삼성과 기나긴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쉐보레는 제네시스의 점유율에도 미치지 못하며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4월에도 굳건한 3톱 체제를 구축한 그랜저, 산타페, 팰리세이드의 호성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신형 소나타가 택시 모델 포기와 초기 품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차 효과를 거두며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투싼과 스포티지의 벽을 실감한 신형 코란도의 반등 여부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입 탑10 살펴보겠습니다. 3월에 수입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8,473대로 전월 대비 15.2% 증가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0.7% 감소했습니다. 3월에 수입차 1위 차종은 왕좌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입니다. BMW 5시리즈는 6개월 만에 1,000대 이상의 신차 등록 대수를 회복하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혼다 어코드는 전월 대비 345대 늘어난 858대로 깜짝 3위에 올랐는데요. 그러나 어코드의 3위는 기존 상위권 차종들의 부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4위 렉서스 ES는 신형 출시 이후 매월 상위권에 오르는 저력을 과시하고 있고 5위 BMW 3시리즈는 7세대 신형 출시를 앞두고 막바지 재고 물량이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6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는 680대로 3월에 수입 SUV 왕좌에 올랐습니다. 당분간 수입차 시장은 까다로운 국내 인증과 물량 부족의 여파, 신차 출시 지연 등으로 혼전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의 독주, 신형 3시리즈 출시로 인한 BMW의 반등, 일본차 브랜드들의 꾸준함 정도는 예상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달에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차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3월에는 단종을 맞이하거나 물량을 확보한 차종들이 하위권을 벗어났지만 그만큼 새로운 차종의 진입이 눈에 띕니다. 3월에 신차 등록 대수 최하위 차종 1위는 단 두 대에 그친 쉐보레 아베오입니다. 오랫동안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아베오는 상품성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며 끝내 단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위권의 터줏대감 쉐보레 카마로와 현대 i40는 각각 14대, 16대로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4위는 단종 이후 재고 물량 29대가 등록된 제네시스 EQ900입니다.
33대로 5위에 오른 쉐보레 임팔라는 2015년 첫 출시 당시 그랜저의 대항마로 기대를 받았지만 초라한 성적으로 연명하는 중입니다. 르노 삼성 클리오와 트위지는 나란히 7위와 8위에 올랐는데요. 지난해 5월 출시된 클리오는 신차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연식 변경 모델 출시 이후에도 부진을 거듭한 끝에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보다 적게 팔리는 굴욕을 맛보게 됐습니다. 성적이 하락한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는 9위로 진입했고 2월에 이어 다시 10위에 오른 쉐보레 이코노크스는 부진의 아이콘다운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10위권 밖으로는 현대 벨로스터가 11위, 현대 아이서티가 12위, 르노 삼성 SM5가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외면이 익숙해진 하위권 차종들은 최근 출시된 인기 차종들의 영향으로 더 깊은 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단정이 확정된 차종들의 재고 물량이 소진되면 또 다른 비인기 차종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나갈 전망입니다. 다음은 성별 연령별 현황입니다. 3월에는 총 12만 9,134대의 승용차가 신차 등록을 마쳤는데요. 이 중 순수 개인 소비자 성별 비율은 남성이 6만 8,317대로 72.3%, 여성이 2만 6,145대로 27.7%를 차지했습니다. 개인 소비자 성별 현황에서 남성의 신차 등록 대수 상위 차종은 그랜저, 산타페, 펠리세이드 순서고 여성은 아반떼, 티볼리, 그랜저 순서입니다. 신차를 많이 등록한 연령대는 50대, 40대, 30대, 60대, 20대 순서입니다. 성별과 조합하면 50대 남성이 19,714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40대 남성, 60대 남성 순서입니다. 여성의 경우 50대, 40대, 30대 순서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연령별 1위 차종은 20대 K3, 30대가 산타페, 40대 그랜저, 50대 그랜저, 60대 소나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에 성별 및 연령별 신차 등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산타페, 여성은 아반떼, 법인 및 사업자는 그랜저를 가장 선호했으며 남녀 모두 50대 소비자가 신차를 가장 많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안 여성 소비자 1위 차종은 티볼리였지만 3월에는 아반떼가 여성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받았는데요. 특히 디자인보다 가격에 민감하며 세단에 익숙한 40대에서 50대 여성 소비자들이 아반떼를 선호했습니다. 4월부터는 나들이와 레저 활동에 적합한 차종들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한 달 동안 신차로 등록된 승용차 12만 9,134대의 외형별 차급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외형별 세단 중에서는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가 가장 많은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했습니다. SUV는 현대 산타페, 해치백은 기아 모닝, RV는 기아 카니발, 픽업트럭은 쌍용 렉스턴 스포츠, 쿠페와 컨버터블은 미니 컨버터블, 외건은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차급별 현황에서 중형 1위는 중형 SUV인 현대 산타페가 차지했습니다. 준중형은 현대 아반떼, 대형은 현대 팰리세이드, 준대형은 현대 그랜저, 소형은 현대 코나, 경형은 기아 모닝이 각 차급별 1위 차종입니다. 올해 들어 다양한 차급의 SUV들이 신차로 출시되면서 자연스럽게 SUV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3월에는 세단과 SUV의 격차가 단 260대로 0.2% 차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조만간 외형에서 SUV가 세단을 넘어설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3월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초봄이 찾아왔지만 아직까지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가올 4월의 통계 뉴스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